와, 초상났어. 마음이 완전히 뭐, 이렇게 낙이 없다. 낙이 없는데, 우선 금전적으로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은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또 뭐, 관제가 낀다든가, 뭐, 특별한 문제성은 보이지 않아요. 변화기가 와 계신 분도 아닌데, 낙이 없다. 근데 내가, 이거는 느껴져. 너희 부부관계가 되게 애틋하고 알콩달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남편과 문제 있습니까? 맞아요. 어떤 문제지? 제가 오늘 남편 때문에 왔는데, 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운데, 좀 남편이 점점 좀 여성스러워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어떤 면에서? 점점 남성미를 잃어간다고 해야 되나? 최근 들어 이제 원래 서서 소변을 봤는데, 또 앉아서 무더라고요. 뭐 그거야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. 뭐 그런 것도 있고, 또제 옷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더니 여자 옷을 이렇게 자꾸 사 모으는 것 같아요. 여자 옷 저는 제건줄 근데. 알았는데, 제건줄 알았는데 저한테 주지도 않고, 그래서 여자가 있나 의심을 했는데, 최근에 이제 농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옷이 또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누굴 줄 것도 아닌데 자꾸 여자 옷을 구매를 한다는 거야? 네. 옷만 구매하는 거야, 그러면? 아직까지 화장품에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. 제가 화장할 때. 그러고 뭐. 또 다른 건 없고? 단지 그거예요? 자꾸 그러고, 여자 목소리도 한 번씩 내요. 자주 있어? 그런 일이? 최근 들어 자꾸 횟수가 늘어나요. 사주 한번 줘봐. 본인 혹시 이 친구 할머니 무당 아니셨나? 그러니까 피할머니죠. 네. 외가, 이 친구 입장에서 외가가 됐던 시각, 저기, 친가가 됐던 얘 할머니라는 사람이 무당이야. 알아요? 응,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? 아니, 이 할머니 되게 대무당이야. 대무당인데, 지금 기미가 좀 보이는데, 왜냐면 신의 사주가 있어요. 이분한테는. 신의 사주가 있고, 너무나도 역력하게 이 집안은 신의 집안이에요. 그리고 어설픈 그런 신이 아니야. 진짜 대무당이야. 아니, 대무당이야. 돌아가신 김금하 씨뭐 자손처럼 그렇게 대무당이야, 이 할머니. 엄청난데?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 물어볼게.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기주가 확인하는 바로는 자꾸 여자 물건을 드리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든가 입는다든가 뭐 차기하는 거, 이상행동, 사드리는 거 말고 그런 거본적 있어요, 없어요? 한번 봤어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 사람이 심병이라는 게 미친 소리를 한다거나 몸이 아픈 것만 심병은 아니에요. 지금 이 친구는 심증 엄청 쎄. 아니, 그러면 밤에 제가 한번 봤던 게, 밤에 한 새벽에 1시쯤이었나? 이상한 목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가보니까 신랑이 치마를 입고 혼자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일반인이 옆에서 있기에는 참 무섭겠다. 낮에는 또 괜찮고. 네. 낮에는 괜찮아요. 근데 밤에 무슨 짓을. 저는요, 미안한데, 남편이,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다면, 무슨 의류나 예술이나 미용이라든가 기술을 바탕으로 좀 이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에 있지 않아요? 손재주로 애복을 그치?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재주가 아니라 새로이 지금 얘가 지금 37이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천운이 이렇게 열리는데 천운이 신의 집안이 가득하다 보니까 천운이 신명으로 나려. 그래서 이 친구 대무당 되겠는데? 대무당 되겠다고. 외신 받으면 안 돼? 얘 하나 하겠는데?
괜찮아. 내가 어설프면 무당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네 남편 미친놈 아니고 신병이야. 그리고 이 집안 신줄 장난 아니거든?